예, 안녕하세요. 이번 작품 걸작에서 거구의 남자 역할을 맡은 배우 서유덕입니다. 규탁 배우님한테 이제 몇년 만에 연락이 와가지고 뭐 이런 작품이 있는데 같이 해보지 않겠냐 해가지고 그게 벌써 한 2010, 17년인가? 5년 전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우리 감독님과, 이대한 감독님과 처음 연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뮤직비디오 촬영 때도 또그 감독님께서 저를 좀 좋게 봐주셨는지 계속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계속 지금까지 이 작품까지 이렇게 연을 이어오게 되었습니다. 감독님께서 또 연락 오셔가지고 만나자 하셔가지고 홍대에서 중간 위치 어디냐 해가지고 홍대 괜찮다 해갖고 홍대에서 만나가지고 홍대 카페 거 가가지고 이제 앞에 조명이 좀 어두웠어요. 그래서 그거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대본 이렇게 읽어봤는데 작품 이름이 이렇게 대본을 보면은 맨 처음에 글씨 크게 걸작 이렇게 적혀 있고 영어로 마스터피스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게 일단 첫그첫 인상이 되게 마음에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되게 저는 엄청난 코미디라고 저는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재밌겠다. 뭔가 내가 원하던 어떤 작품의 결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해서 그냥 작품 다 읽고 흔쾌히 작품에 출연하고 싶다고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감독님께. 이런 작품입니다. 보이시는 요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작품? 예, 요즘 이렇게 장르라는 게 굉장히 어떤 작품이나 이렇게 허물어지고 있는 어떤 정확하게 이렇게 나눠져 있거나 그러진 않은 작품이 많지만, 저는 딱첫 느낌은 되게 코미디라고 느꼈어요. 블랙 코미디라고 해야 되나? 그, 뭔가 전혀 이렇게 뭐 인물들이나 분위기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데, 느껴지는 관객들은 굉장히 재밌게, 저는 오늘도 이제 작품 시사를 했지만 너무 혼자 빵빵 터졌거든요. 예, 뭐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거구의 남자를 이제 시나리오 읽고 처음 이제 할때 저는 사실 좀 이거를 어떻게 표현 뭐 연기해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제 스스로 제좀 이해 안 되는 이 역할이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왜 이렇게까지 뻔뻔하지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뻔뻔함에 대한 이유를 어떻게 못 찾고 있었어요. 그 역할에 대해서.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 의도?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행동을 하지라는 생각을 추적을 이렇게 하다가 뭐 이게 완전히 이게 내가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까지 들었고 이렇게 연기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잘 못, 그러니까 모르게 사면서도 이걸 내가 맞게 하고 있나? 이런 고민을 끝까지 하면서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냥 감독님께서 오케이 하니까 그래요?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하고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뚜렷한 확신 없이 사실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께서 즉흥적으로 쳐봐라 했을 때그 음악 그의 질감이라고 해야 될까? 뭔가 이런 게 그런 게 뭔가 이미지적으로 혼자 떠오르면서 그냥 즉흥적으로 이렇게 뭔가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감독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연습 같은 거 하지 말아라. 그래서 오히려 연습을 하면은 작품에 도움이 안될수 있다 그러셔가지고 근데 이제 어디서 시작이 되고 어디서 끝나는지는 음악은 알아야 되니까 그냥 가끔 이게 몇초 정도지 하는 그건 익숙함을 가지기 위해서 그냥 몇번 들은 정도였고 춤도 정말 진짜 그냥 별짓 없이 말 그대로 그냥 음악에 몸을 맡겼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뭐 저만의 개인 취향일 수도 있겠지만 진짜 말도 안 되게 빵빵 혼자서 터졌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게 감독님께서 숨겨놓은 의도이신지는 모르겠으나 약간 어떤 그런 말도 안 되는 지점들이 있어요. 중간에 갑자기?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저만 느끼는 걸지는 모르겠지만 관객분들도 한번 느껴보셔서 약간 이런 그런 어떤 코미디? 뭐 이런 그 코드 숨겨놓은 어떤 유머 코드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보시면서 어떻게 느껴보셨는지 이렇게 봐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그 인트로 딱 그 타이틀 나오기 직전에 그 희준 배우님께서 아 하면서 이렇게 확 그 카메라가 뮤직뱅크 같이 이렇게 확 하면서 이렇게 클로즈업 되는 거 있어요. 이렇게 확 그거 제일 좋아합니다. 그거만 따로 짤로 받고 싶어요. 짤로. 이거 영화 촬영 자체가 다 되게 굉장히 도전이었다. 왜냐면 첫 어떻게 보면 이렇게 주연이라고 해야 되나? 처음 주연이었고 거의 이미지 단역에 가까운 엑스트라에 가까운 그런 역할만 거의 이렇게 영화 현장에서 그런 경험밖에 없었어서 이렇게 대사를 많이 해본 적이 처음입니다. 그거 자체가 도전이었고 그래서 이렇게 집에 어머니 붙잡고도 어머니 보고 이 역할 좀 해봐봐 해갖고 이렇게 리딩 외우려고 감독님께서 대본 다 외워오라고 신신당부를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 정도 그런 거 하면서 아 이거 잘해야 되는데 패키지지 말아야 되는데 뭐 이런 거 생각하면서 이제 촬영 자체에 좀 최대한 지체되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촬영하고 나서 이제 현장에서 음향 뭐 이렇게 비행기도 막 갑자기 지나가고 그래서 음향 사고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이거 후시로 다 녹음할게요 한 다음에 이제 후시 녹음을 현장에서 여기 스튜디오에서 진행하는데 말이 이제 화면을 보면서 과거의 저를 이제 욕하면서 계속 후시를 좀 왜 저렇게 연기를 해갖고 후시 이제 녹음하는데 저의 과거의 저를 탓하면서 되게 그 싱크 맞추기 어렵게 연기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 과거 미래에 나가 이렇게 고생할 줄 몰랐겠죠 걔는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 스튜디오에서 수시 녹음하면서 제 욕을 그렇게 많이 했었습니다. 피를 감독님께서 물엿이랑 뭐 이렇게 섞으셔가지고 만들어주셨는데 이게 그 마지막 장면 촬영할 때 이제 피를 이렇게 다른 그 배우 형님분들이 이렇게 페트병에 구멍 뚫어가지고 빡빡히 쏴주시는데 그게 이제 눈으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아마 영화 보시면은 눈을 거의 그 장면에서 제대로 못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러고 이렇게 이러고 있는데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약간 이제 물엿으로 그 소품을 제작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얼굴 맞아서 입으로 들어오면 굉장히 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짭짭짭짭 하면서 이렇게 연기했었고 그래서 그 상태로 또 이렇게 숲속에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달달함을 아는지 벌레들이 그렇게 제 몸에 달라붙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벌레들과 많이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고 집에 가서 샤워를 해서 현장에서 약간 씻고 갈 수 있는 여건이 좀 잘 안 돼갖고 그냥 집까지 그 상태로 거의 가가지고 샤워를 했는데 그 샤워하고 나왔을 때 그 개운한 기분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네, 정말 그때는 몰랐는데 오늘 비하인드 촬영 영상 보니까 되게 재밌게 촬영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뭔가 처음부터 끝까지 뭐 우여곡절이 많았다면 많았는데 그거를 되게 뭔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막 서로 딱히 이렇게 뭐 마찰이나 좀 곤두 예민 뭐라 그러지? 신경이 곤두서서 좀 서로 예민해져서 뭐 어떤 이런 언성이 높아질 법도 했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되게 재밌게 서로 촬영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촬영하는 게 거의 저는 처음이었던 것 같고 되게 재밌게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분위기가 작품과 여러분에게까지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